시민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여 법인명을 시민언론 더탐사로 등기교체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의 이사진이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의하게 시도한 유상증자 건은 이미 그 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그들의 이의제기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강박 이사진은 3월 14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사회를 강행하여 정천수 전 대표를 유인, 감금, 집단 폭행에 이르러 해당 사건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또다시 3월 30일 새로운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시도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정 대표는 긴급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3월 29일 법원은 정천수 PD의 손을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저들이 위법적 행위로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성을 두고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정전에 이 사건 1차 신주 발행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3차 신주 발행을 시도한 점, 이 사건 3차 신주 발행이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30일 이사회 1호안은 3월 29일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의 인용으로 그 논의 자체의 목적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사회를 강행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불의한 시도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긴급 이사회 2호 의안인 정 PD의 3호 횡령 주장은 2022년 6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사진이 정천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유튜브 5월 수익금 약 1억 2천여만 원과 윤석열 엑스파일 인쇄와 상여금 및월 급여 등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최강박 이사진은 정 PD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정 PD는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 1차 무혐의 판명이 난 상태이나 저들의 이의제기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의 주장이 진실로 부당이득이라는 그 어떤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사진은 2022년 6월 10일 생방송을 통해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한 정천수의 시민포털 관련 교민기금 횡령 시도 및 망명설 등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 주장은 현재까지 그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어 명분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미 교민기금을 이사진이 불의하게 자신들이 빼돌려 사용하겠다고 방송을 해 이에 대해 기금을 모아준 미 교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인쇄 등은 이사진 모두와 직원 전체에게 일정 비율로 특별 상여금으로 나눠주었는데 이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사진의 횡령 주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진의 1차 신주 발행인 강진구의 신주 발행 관련하여서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배임 금원이 5억이 넘어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지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이사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은 신속하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은 이사진들이 경영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중한 시민 후원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미 2022년 6월 당시 20억 현금 유보금을 최근까지 1년 만에 거의 소진했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을 반환할 경우 이 또한 탕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법인 소송이 끝난 후 반환할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정천수의 국민은행, 농협 등의 계좌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고 있으므로 상기 가압류를 해지할 경우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법인으로 반환하겠다고 정 PD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 전액이 반환된가 동시에 최강박 이사진은 회사의 자금이자 소중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는 서면에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 형사사건과 이사진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받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정 PD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란에 절대 아무것도 찍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이미 두 차례 사인 위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인 위조죄로 이미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